오늘 본격적인 개장 3시간 정도,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8시 56분 5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속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오른 것 정도로 반영하면서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일단은 반등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0.46% 정도 약간 더 오름세 나타내면서 2458.99포인트, 2463 바짝 박아서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틀째 반등을 하게 되면서 5일선 부근까지는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참고로 어제장 60일선은 회복을 해줬죠.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장 강보합권 출발 준비하는데요. 0.22%로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포인트로도 2포인트 미만의 상승으로 794.66포인트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5일선 그리고 60일선이 그 근방에 모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에 확실하게 좀 뚫어내면서 장악을 해줄지 주요 이동평균선 흐름까지 좀 봤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종목상으로는 상한가 불 켜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은 어제 상한가였던 에스트래픽입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 부문 물적 분할 이슈 나오면서 SK 네트워크스와의 시너지 이런 부분들 기대 모으고 있는데요.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의미 있고 또 파급력 있는 재료였나 봅니다. 오늘 장에서도 대기 매수세 강력하게 반영이 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저철산 키워드 다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이슈가 단독 보도여서 체크는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LG 이노텍이 테슬라 오스틴 공장에 공급할 카메라 모듈 물량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일부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LG 이노텍보다 여기에 또 2차, 3차 벤더로 함께 좀 영향을 받는 오디텍이나 옵트론텍 쪽으로 좀더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오디텍이 14%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옵트론텍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7%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장 강세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자 주요 뉴스를 보면은요, 저출산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매체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또 서울시에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의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모나리자라든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 또 상승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의 움직임이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로는 히림을 비롯해서 이 중동의 네옴시티 키워드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옴시티 관련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난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네 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8월 25일 오늘장 문이 열렸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주 후반에 주말자로 잭스톤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께나 반영이 될 테고, 오늘장에서 주요 이벤트를 보자면은 금통위 있습니다. 이미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 가운데서 원달러 환율은 또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채권 전문가들은 0.25%포인트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는 더 벌어지게 되는데,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또 어떤 코멘트를 할지도 궁금하고, 10시 안팎으로 발표가 나오고 11시 안팎으로 기자회견 진행됩니다. 이 이벤트가 가장 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큰 이변 없이 동시효과 구간과 탄력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 대비로는 0.5% 정도 오르면서 2459.48포인트, 거의 2460선까지는 왔는데 단번에 2460선을 밟지는 못합니다. 딱 5일 이동평균선까지만 회복해주면서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0.26%의 반등, 795.20포인트 나타내면서 역시 올 이평선 터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연속된 반등 움직임 양시장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포지션 동일하고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300억, 기관은 126억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430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역시나 쌍끌이 매도에 외국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팔면서 173억 원 정도 팔고요. 기관 쪽에선 1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90억 정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파나 보다 걱정하실 텐데 선물은 그래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금 계좌 총대 1,600계약 금액으로는 1,300억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 선물 포지션 다르다는 점 수급적으로도 좀 더 특징이 보이네요.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물 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매도 우위고요. 거래소에서는 338억 원, 코스닥에서는 233억 원 프로그램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 섹터가 조금 더 많은데요. 어제만큼의 강한 반등 탄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 섹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 반등 탄력 가장 강한 쪽 운수 창고입니다.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해운 섹터 다시금 또 상승 움직임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그 뒤를 잇습니다. 종이 목재 있고요. 건설 섹터, 기계, 철강금속 순으로 오늘은 비교적 경기 민감 섹터가 조금 더 강한 반등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락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섹터 의료 정밀입니다. 그리고 섬유 의복도 소폭의 마이너스 구간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섹터는 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고 깊게 밀리는 섹터는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시총 상위주들이 섞여 있습니다. 6:4 정도 비율로 상승이 약간 더 많은 상황인데 상승과 하락 종목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제한된 이 움직임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2차전지만 마이너스권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모두 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현대차가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소폭의 오름세지만 SK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을 거래해서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큰 특징이 없습니다. 제한된 1% 미만의 상승과 하락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장에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을 합하니까 1620개 종목이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하락 종목은 473개 종목으로 오늘 상승에 훨씬 더 무게가 실려있는 상황. 4분의 3 정도가 오름세, 거의 5분의 4네요. 5분의 4 정도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출발합니다. 9시 5분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원주 전문가부터 특징주 짚어주시죠. 네, 오늘 수소 쪽 좀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수소 관련주인 플러그 파워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두산 퓨얼셀 강합니다. 지금 한 2.8% 정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보만 퓨얼셀이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지금 오전에 소폭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차익 매물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S퓨얼셀 한번 보겠습니다.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1%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차트 모습을 잠시 두산 퓨얼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선에서 어제 지지 받고 다시 이제 상승을 모색하려는 모습이고 보만 퓨얼셀 같은 경우는 5일선 타고 요즘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 S퓨얼셀도 비슷합니다. 21선 지지 받는 모습이 두산 퓨얼셀하고 비슷한 모습이고요. 지금 12월에 수소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예정대로 이제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이유는 전기차 쪽에 뭐 그쪽 업체들한테도 수소 관련 일부 의무적으로 일부 그걸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관련 뭐 시설이라든가.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향후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모멘텀은 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자율주행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에 이제 C랩이 제일 먼저 좀 스타트를 끊으면서 좀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캠시스가 또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8% 정도. 그리고 나머지 자율주행주로 엮였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상승세네요. 오비고가 또 14% 정도 올라가고 있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그리고 뭐 퓨런티어라든가 라닉스, 텔레칩스 이런 쪽들이 다들 올라가고 있고, 자율주행 쪽은 애플카하고도 이제 겹치죠, 종목들이. 그래서 애플카 관련된 뭐 인포뱅크라든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쪽들도 다들 이제 뭐 이제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는 종목이 지금 확산되는 기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테마 섹터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매이가 좀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그 자율주행 쪽에는 아직까지 안 올라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 애플카 얘기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는 지금 조금씩 좀 모아가기가 가능한 종목들, 뭐 라닉스라든가 또는 뭐 이제 모트렉스 같은 종목도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인포뱅크는 뭐 역대 자율주행 움직일 때 계속 움직였으니까 이런 종목들 또 뭐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종목들 뭐 좀 모아가기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봤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네, 지금 아이폰이 9월 7일에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폰 관련주들 한번 좀 보자고 했는데 오늘 LG 이노텍은 그 이유 말고도 테슬라에 1조가량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4% 정도 LG 이노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BH는 그런데 오늘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숨겨진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카메라 모듈 카메라 화소수 증가로 인해서 애플 카메라 화소수 증가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 뭐 3.7% 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뭐 9월 7일까지는 좀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뉴스에 팔 수도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있다가 한번 뉴스에 파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니면은 조금 편입을 못했던 분들은 만약에 조금 주가 좀 내리면은 편입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 아이폰 출시 일정 잡히면서 이와 관련된 핸드셋 부품 쪽 들여다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건설주들이 오늘 이제 움직이죠. 원희룡 장관이 이제 뭐 만난다는 이제 소식도 있고. 11월 달에 이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할 거고요. 이제 그동안의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난번에 한번 좀 올라가다가 지금 쉬는 구간에서 오늘은 좀 이제 그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현대건설의 뭐 이제 움직임 흐름 자체가 굉장히 견조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현대건설도 조금 더 간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히림이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올랐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건수 나오면은 히림이 상당히 좀 이렇게 탄력있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히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 종가 부근에서 한번 좀 이제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보이고요. 그리고 조그만한 이제 건설사들, 좀 작은 건설사들, 뭐 토건자 붙은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그리고 건자재 쪽도 움직이네요. 삼목 에스펀, 뭐 덕산하우징, 뭐 NX, 벽산 다 뭐 1, 2%씩 또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시멘트도 이제 조만간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고, 페인트도 잘 꿈틀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건설과 건자재 관련주들은, 11월 달에 사우디 정상회담 모멘텀을 보면서, 좀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건자재 봤고요. 최영수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카지노 관련주는 보겠는데요. 어제, 국내에서도 국내 입국자들도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내 입국자죠. PCR 검사를 면제를 뭐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어제 카지노죠. 특히 파라다이스가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강세입니다. 1.2% 정도 상승. 롯데관광개발도 일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어제도 강세였고 어제 오늘 2.5%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GKL도 지금 강보합권. 강원랜드까지 보면은 강원랜드는 뭐 조금 그쪽에서는 좀 국내 내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조금 비껴 있지만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1%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만약에 PCR 검사를 국내 입국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한해서 이제 뭐 면제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일본 관광객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일본 VIP들은 상당 부분 좀 많이 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배팅액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만큼 이제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은 3분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4분기에도 빠르면은 예전 팬데믹 전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오늘 그 엔터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살짝 오르고 JYP는 요즘에 뭐 추세가 상당히 좋은데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YG엔터는 뭐 블랙핑크권이 있었는데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이제 바로 또 반등이 나옵니다. SM이 지금 이제 살짝 좀 약하긴 한데 저는 SM도 뭐 지금 가격적으로 상당히 뭐 괜찮은 가격 아닌가 박스권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엔터주들은 하반기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공연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연이 좀 트였기 때문에 블랙핑크도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서 거둬들이는 이제 수입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공연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상품들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수익 같은 것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제 오프라인 공연 위주로 이제 그 어떤 가수들 아티스트들의 그런 스케줄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JYP 엔터, YG 엔터, SM 요 세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근데 하이브는 사실 그 방탄소년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BTS 모멘텀이 꺾인 이후로 살짝 좀 매력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섹터 봐주셨고요.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현대차 기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멈춘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대차는 뭐 지금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 좀 부품 업체 좀 보셔야 되는데 화신 같은 경우에가 오늘 지금 한 0.7% 역시 강보권에서 움직이고요. 현대오토에버도 강보권 보합으로 떨어졌네요.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인데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일정 부분은 이제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다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하는 일단 바닥 다지기 국면으로 좀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악재는 그렇고 호재는 역시 뭐 환율 상승을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지금 뭐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해결을 하러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소식을 갖고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승에서 매수보다는 역시 지금 바닥 다지기 국면으로 들어간 만큼 상승과 하락 어느 정도 패턴이 좀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하락에서 만약에 주가 하락할 때 매수는 좀 유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된 정보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그 제약바이오 쪽 보고 있는데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세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쪽도 약간의 이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는데 저는 셀트리온이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뭐 반등은 뭐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 그 이번에 그 시장 조정이 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조정이 좀 들어왔고 셀트리온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반등이 나온다 하면 제약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오늘 보니까 하반기 학회 모멘텀 가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반등들이 다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뭐 유럽 종양학회 쪽만 보더라도 뭐 레오켄바이오, ST큐브가 오늘 5% 또 올라가고 있네요. 반등이. 또 이제 에이비온이라는 종목도 있고 네오 이뮨텍도 있습니다. 이런 뭐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케도 나가고 면역 강화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학회 모멘텀 종목으로 해서 조금 이제 중심적으로 하반기는 좀 노려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이 올라도 할 말이 없는 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리더라도 혹은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도 재료가 많은 장이 있는데 오늘은 두 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특징주를 굉장히 좀 많이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좀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LG 이노텍입니다. 현재 이 종목 4.6%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34만 10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조만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보다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 1조원대 카메라 모듈 테슬라 쪽으로 나오는 이 부분을 수주했다라는 보도고요. 지금 조회공 시 요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LG 이노텍이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니까 이 IT 부품 쪽에서 카메라 모듈 하는 쪽이 다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카메라 모듈주들 옵트론텍 7% 정도 오르고요. 해성옵틱스도 한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이 이 부분 좀 점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LG 이노텍 말고도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거는 맞는데 좀 결국에는 LG 이노텍에 집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카메라 모듈적이니까 뭐 혜택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파트론, MCNX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이제 못 다뤘던 파트론하고 MCNX 잠시 한번 보시면 있네요. MCN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항상 보면은 주가보다는 주가 상승보다는 실적이 좀 못 미쳤어요. 여전히 뭐 기대감만 가지고 좀 움직인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실적에 큰 폭이 좀 더 개선이 나와야지 뭐 MCNX는 강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물론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가 더 강하게 상승하려면은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론도 지금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오른 거에 비해서 뭐 전혀 오른 게 없죠. 어느 정도 또 바닥은 확인한 것은 맞는데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는 조금 더 계속 체크해봐야 된다. 역시 뭐 카메라 모듈 쪽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뭐 LG 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쪽이니까 실적 잘 나오는 거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해운주들 보겠습니다. 해운주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H&M이라든지 펜오션 전체적으로 해운주들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볼 때 좀 고민이 되는 게요.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물동량 줄지 않을까? 이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인플레로 인해서 현재 이 해운도 운임도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까지 이익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해운주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또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신 교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그 해운주에 대해 가지고 매력을 많이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해운주들의 수혜를 받았던 부분은 이제 공급망 이슈가 상당히 크죠. 근데 공급망 이슈가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심화돼야지 해운주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움직일 텐데 공급망 이슈는 이제 피크를 좀 지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해운주들의 어떤 그런 이제 평가, 그러니까 그 운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좀 피크를 지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컨센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한 걸 봐도 일단 올해보다 내년이 못한 종목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운 쪽에는 운임 피크라는 쪽으로 좀 더 제가 의견을 좀 갖고 있고, 단지 이제 현재 실적은 좀 나오기 때문에 뭐, 좀 반등들은 다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이라든가 뭐 펜오션도 그렇고 H&M도 그렇고 반등들은 나오겠지만 반등 이상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은가.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등 시 매도 전략. 그런데 차트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을 하더라도 사실 수익 구간으로 돌려놓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약간 손절을 하더라도 반등 시 매도 전략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와도 뭐 30% 이상 나오기는 좀 힘들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재생 쪽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뭐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동국 SNC도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솔루션도 또다시 신고가 썼습니다. 2% 정도의 상승 기조를 보여주면서 이쪽으로는 꾸준히 상승세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오를 건가 봐요. 최현수 전문가님이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 폭력 쪽서부터 보면은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CS윈드는 상승 출발했지만은 지금 약세, 약밥으로 좀 돌아섰고요. 동국 SNC는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한 3% 지금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상강 M&T도 한번 보면은, 상강 M&T는 지금 약세. 지금, 그리고 태양광 쪽 보면은 OCI 같은 경우 약세지요. 지금 오늘 한 3% 넘게 빠지고 있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정도 오르고 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약세입니다. 지금 한 1% 정도 약세. 종목별로 좀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일단 뭐, 어떻게 뭐 해석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좀 들어오른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국 SNC는 CS 윈드나 뭐 이쪽 CS 베어링 쪽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그동안의 상승의 움직임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강 M&T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기록했다가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이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이 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 본다면은 향후에 뭐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좋다고는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가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선반 반영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계속 저점 매수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업체인 OCI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개별적인 뉴스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OCI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좀 빠졌다가 힘을 좀 충전했다가 좀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하고 있다고서 따라붙으면 좀 안 되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OCI 특히 네. 이제 하나솔루션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뭐 오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커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에서는 뭐 CSN 윈드, 동국 SNC 뭐 둘 다 좋아 보이는데. 저는 뭐 CS윈드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을 봤는데 이제는 친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점차 좀 넓어지면서 원전하고 수소, 여기에 탄소 포집까지 매기가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원전주들 뭐 에너토크라든지 대체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한 움직임, 에너토크는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한신기계는 탄력이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원전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는 일진파워가 오늘 일진 관련 다이아 쪽으로 현재 상승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유니크가 2%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나 S퓨얼셀, 병원 퓨얼셀 이런 종목군들도 3%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된 유니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지분 계속 늘리고 있는 이 업체가 석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탄소 포집 쪽도 한다고 합니다. 유니드 오늘장까지 꾸준히 4거래를 연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뭐 같은 친환경 맥락에서 원전, 수소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좀 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원전주들이 요 근래 계속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전체적인 시세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그 한전 기술이나 한전 산업처럼 기존의 원전주로 엮였던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좀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고요. 뭐 이제 BHI라든가 뭐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에 G2파워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급등 올라간 쪽에는 늘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원전주는 사실 그 친환경 쪽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사우디하고의 어떤 이제 정상회담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그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사우디하고 이제 원전 얘기도 또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모멘텀은 살아 있어서 원전 쪽이 이제는 계속해서 좀 이제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든다. 또 이제 K텍소노미 관련돼가지고, 8월 달 내로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발표가 안 나면서, 네, 큰 탄력은 안 나오고 있지만, 발표 나면 탄력을 더 얻을 겁니다. 신재생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그리고 이제 수소 쪽에는 보니까 종목 확산이 되고 있어요. S퓨얼셀, 뭐 두산퓨얼셀 이런 쪽이 이제 먼저 갔었는데, 범한퓨얼셀까지. 예, 오늘 보면은 이제 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일진 다이아 이런 쪽도, 그리고 수소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빨간색입니다. 이제 풍국주정, 뭐 시노펙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종목 확산이 되고 있다는 뜻은 그쪽 섹터 쪽으로 지금, 좀 매기가 조금 더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산 퓨얼셀을 저는 대장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의 움직임을 추종을 할 거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이나 S퓨얼셀을 보시면서 전체 수소 섹터도 뭐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요. 은봉이 나올 때 조정구간에 들어가면 전 수소 쪽은 앞으로도 뭐 한 11월 정도까지, 11월은 이제 저기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그때 정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눌림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 번 추천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이런 원전, 수소 이쪽 잘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저출산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저출산 관련된 보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일단 서울시 쪽에서 대규모의 양육정책을 내놓긴 했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중앙정부 쪽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도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메디앙스, 그리고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이 AI 콘텐츠 관련해서 캐리소프트라든지 이쪽도 상승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캐리소프트 장 초반에 16% 정도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저출산 관련된 정책 기대감 아는 종목군들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모나리자 뭐 한 15%까지 급등하고 있고 아가방 컴퍼니도 3%대 강세, 제로투세븐도 지금 2.3% 강세인데 이게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물론 기대감 가지고 당연히 오르는 건 맞는데 뭐 저출산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여건이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주거비라든가 뭐 이런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젊은 세층에서는 굳이 결혼도 안 해도 되고 결혼하더라도 뭐 한 명도 나을까 말까. 지금 뭐 그러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저출산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쪽에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물론 중국도 지금 예전에는 뭐 3명 이상 나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어느 정도 폐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실적에 대한 것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결국엔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진짜 많이 낳고 이쪽으로 확 어떻게 분위기에 와야 되는데 그렇다 보이지는 당연히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다는 기대감 가지고 오른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뭐 차트 보고 접근해가지고 단기 고점 사인 나오면은 팔아야 되는 거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계속 가지고 지금 있어가지고 조금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는 거고요. 굳이 뭐 이 주식을 갖다 신규 매수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종목을 대응하는 자세 알아봤습니다. 폐배터리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이 오늘 짱 21개 이 가운데서 신규 상장한 지 물론 얼마 안 돼서 신고가 리스트에 있긴 하지만 세비캠 오늘 10% 정도 급등하면서 상장 이후 최고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일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 최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이 요즘에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분류받으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코스모화학도 신고가 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래나노텍이라든지 폐배터리도 맞지만 이쪽 리튬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쪽과 관련돼서 미래나노텍 꾸준히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까지 맥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폐배터리 이제는 좀 추세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될지 하지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들 종목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신규수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폐배터리 쪽에는 사실 지금 요 근래 움직였던 쪽은 세피케마하고 성일하이텍 쪽이 움직였고요. 기존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였던 뭐 NPC라든가 영화테크라든가 뭐 또 이제 뭐 신규 상장이긴 하지만 이지트로닉스 또 이제 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시세가 크게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피케마하고 성일하이텍의 신규 상장 관련된 어떤 프리미엄 플러스 해가지고 폐배터리 쪽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타고 이제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성일하이텍은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까지 올라왔고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지금 6천억인데 저는 일단 성일하이텍 쪽은 시총이 좀 너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비캠도 그렇게 낮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추세를 만들어가는 구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이 이제 불꽃 시세를 내는 구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지금 단에서는 오히려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비중 축소를 좀 해주면서 눈치 보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목표가를 정할 만한 어떤 근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으로 좀 트레이딩을 병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몸값 자체가 과연 지금 현재 인정받을 만한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겠네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